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학원 오픈 이후로 일이 너무 많아서 유튜브는 들여다볼 기회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수업 행정 업무 이외에도 원내에서 크고 작은 안 좋은 일들이 연속적이라 재밌고 신기하면서 멘탈 바사삭 뭐 다시 멀쩡 반복 현실 패치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작업했던 로스트아크 전체 악보 공개 이후 메이플 악보의 리부트를 기약 없이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폐기했던 악보 자료수가 거의 전량에 가까워서 다시 작업하는 데만 몇백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복구 자료를 포함하여 이번에 공개하는 메이플 피아노 악보 컬렉션은 총 페이지 수 1700장, 목차만 17쪽이며 총 작품 수는 600곡이 조금 안 됩니다. 개별 파일이 아닌 악보 모두가 통합된 한 개의 파일입니다. 이는 무관심 속에 잊혀지거나 빛을 발하지 못하는 곡들을 찰나적으로라도 구경하시라는 의미를 조금이라도 더 담고자 이런 형태로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긴 페이지의 목차는 파일 앞쪽이 아닌 뒤쪽에 배치하였습니다. 찾고 싶은 곡의 페이지 숫자에 목차의 총 페이지 수를 매번 더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목차 중 보라색으로 표기된 곡목은 스트리밍 버전입니다. 오래전 짧게 트위치 방송을 했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연주하려고 재편집한 버전입니다. 스트리밍 버전은 본 버전과 비교시 느낌과 구성 등이 아예 다를 수 있고 전체 또는 일부분에 크고 작게 수정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이 한 부분이라도 있으면 모두 스트리밍 버전으로 따로 작업했습니다. 새로운 느낌을 경험하고 싶거나 좀 더 수월한 방법으로 원곡의 느낌을 유지하여 치고 싶다면 스트리밍 버전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목차 중 빨간색으로 표기된 곡목은 제가 편곡한 게 아니거나 미완성 버전입니다. 미완성 버전은 간단한 스케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완성 버전은 여러 방면에서 피아노로 치는 의미를 크게 상실했기 때문에 이어서 작업할 여력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실제로 라라와 나린의 모든 것을 피아노로 담아내려다가 혼타가 많이 왔어요. 악보 주소가 사라지니까 작고 큰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자료를 기프티콘 내지는 적지 않은 사례금으로 거래를 하려거나 암암리에 저인 척 접근하는 듯한 행보도 보이고 미친 거 아니야? 저는 숨만 쉬고 있었을 뿐인데 제 영향력이 생각보다 컸나봐요. 앞으로 이러지 마시고 여기서 편하게 다 받아가세요. 다시 오픈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엄한 곳 들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처음부터 모두에게 풀렸었는데 현재 누구는 있는데 누구는 없다. 형평성 문제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로 회사의 오피셜, 그러니까 공식 악보집 같은 개념이 없습니다. 저도 잘 만들어진 악보 있었으면은 그거 구해서 열심히 연습했을 거예요. 없으니까 결국 제가 만들어 연습했습니다. 게임 음악이라는 필드에서 메이플이 압도적으로 긍정평가를 받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피아노는 더 그렇습니다. 혼자서 연습하기 좋은 악기고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친근하면서 대중적입니다. 넥슨이 이런 이점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다만 이걸 수익 모델로 만들어 발전시키기엔 해결해야 할 저작권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넥슨이 씨름하는 동안 청음, 사복, 편곡 능력자들이 날라다녔죠. 그 중에는 저도 포함입니다. 저는 원곡의 아우라와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솔로 피아노 메커니즘에 맞는 연주로 꽤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신빙성 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최보 편곡 봉사자들이라는 존재가 넥슨이 악보를 공식적으로 출간하지 못하는데 악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언젠가 수익 모델로 키워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비교도 안 될 양질의 악보를 만들고 넷상에 배포했으니까 공식 출간물과 저희의 작업물은 항상 비교선상에 올랐을 겁니다. 여전히 저의 쓸데없는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기업이 판단하기로 피아노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적을 수도 있으니까요. 혹은 더욱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유가 뭐가 됐든 별로 관심이 없다겠죠. 넥슨이 저보다 현명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악보집을 회사가 어떤 형태로든 출간한다, 판매할 거다 라는 계획이 있고 실행하려 한다면,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자료 주저없이 내릴 겁니다. 게임이 이런 쪽으로 재투자를 하는데 제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죠.
저를 포함한 메이플을 사랑하는 모두가 회사와 게임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은 언제나 하늘 끝까지 불어 올라갑니다. 어쨌든 별일 없으면 이렇게 통합된 악보 자료가 사라질 일은 이제 정말 없습니다. 이 자체로 저와 회사 서로에게 고맙고 응원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오리지널 이후에 오리 시리즈와 추가 로아 작품을 기다리신 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게임 음악 관련하여 제가 직접 작업하고 연주하는 게임 범위는 메이플 스토리로 한정될 예정입니다. 반평생 꾸준히 애정을 가지고 즐긴 게임이 메이플이라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채널이 꾸준한 관심을 받고 키워지는데 주력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에겐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대작 게임이고 그렇기에 저도 여태 준비하고 보여드렸던 컨텐츠를 나름 대작으로 만들어 봤어요. 대작의 행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전용 연주가 아닌 실연주까지 이어지려면 더욱 과감한 편곡과 짜임새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메이플 스토리와 저의 커리어에 대한 최종 목표이기도 하면서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영원한 바램입니다. 다른 게임을 메이플만큼 연구할 시간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 오랫동안 다른 쪽은 자연스럽게 소홀히 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로아와 오리 그리고 짤막했던 롤을 마침표로 하고 메이플 스토리 이외의 모든 게임을 오늘부로 유튜브에서 내려놓습니다. 적어도 메이플이 서비스 종료하기 전까지는 확실시 됩니다. 과감한 편곡과 짜임새 있는 연습이 무슨 뜻이냐? 저는 말보다도 직접 들려드리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적합한 예시로 말할 수 있는 작품은 11분 정도의 패러프레이즈 형태로 편곡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메이플 스토리 피아노 순항 완료를 기념하면서 만든 곡이었는데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반응이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형태로 편곡을 진행하고 연습 시간도 좀 더 늘려서 메이플 스토리의 적절한 기교와 음악의 아름다움이 더해진 것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바람의 칼날 칼리와 에리모스를 합한 미니 소나타 형식의 테마도 현재 같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인 에리모스 마을을 살짝 들어보시겠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악보 컬렉션은 항상 전량 한 묶음으로 제공될 것이고 칼리 에르모스가 더해지는 것처럼 불시에 업데이트 됨으로써 추억과 최신 트렌드를 모두 겸비하는 자료로 유지될 것입니다. 상시 한 묶음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주류 곡들에 대한 트래픽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지나가는 건 한순간이겠지만 그럴 수 있는 기회조차 생기지 못하고 곡이 버려지는 건 원작자나 편곡자 둘 다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한두 달 밤새워가며 프로젝트 만들었는데 회사 부장님한테 하루아침에 폐기 통보 받은 거랑 비슷하다고 해야 할 것 같네요. 반년이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복구한 악보집이라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고 음표 누락 등의 오류도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악보에 대해 불편하신 점 남겨주시면 검토 후 다음 업데이트 때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독성 개선 리뉴얼 작업도 틈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품이 너무 많아서 이게 언제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중에 출판된 악보집들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단순히 이런 책이 있다가 아니라 어떤 정보가 유익한지 책의 신경이 거슬리거나 얼굴 찌푸리게 만드는 오류는 없는지 돈 내고 산 전문 소비자의 입장에서 돈 내고 사야 하는 일반 소비자를 위해 군더더기 없는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책에 수록된 모든 작품은 직접 치고 녹음, 녹화 모두 진행할 거고 유튜브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전에 채널 멤버십 혜택으로 어떤 것이 있으면 좋을까 의견 제시를 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쪽으로 큰 도움을 주신 분께 치킨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연락 주세요.
길고 긴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편안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활동 무리 없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기다려주신 메이플러버들 너무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힐링하는 하루 되시고 이만 인사드릴게요. 활동명 앞글자 따서 말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치유.